타인을 읽는 말은 상처받지 않고 상대를 움직이는 라포르 대화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타인을 읽는 말은 영국의 범죄심리학자인 노런스 앨리슨, 에밀리 앨리슨 부부가 미국 정보기관의 의뢰를 받아 완성한 대테러 심리 프로그램입니다. 상대를 읽어내고 움직이는 심리 대화법에 대해 소개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설명한 대화의 심리학을 익힐 수 있다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읽는 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대화란 뭘까요? 서로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서로 대화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단 자신의 말을 끊임없이 주장하기만 하죠. 타협은 필요 없고 오로지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범죄자들도 일관되게 거짓 주장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심리 상담을 통해 범죄의 사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앨리슨 부부는 20여 년 동안 살인, 강간, 아동 성착취, 테러리즘 등 수백 건의 심각한 사례와 관련해 심리학적인 조언을 제공해 왔습니다. 400여 건이 넘는 테러와 강력 범죄를 분석한 프로파일러로 유럽 역사상 최대의 화재 사건으로 기록된 번스필드 화재, 런던 폭탄 테러, 쓰나미 재해 피해자의 정신 분석과 치료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들은 2012년에 미국 검경 방위 보안기관인 주요 억류자 신문그룹, 줄여서 HIG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의뢰를 받아서 테러 용의자에게서 증언, 정보, 증거를 얻어내는 효과적인 전략을 연구한 대테러 심리 전략인 ORBIT, 라포르 기반 대인 관찰 기법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HIG는 범죄 용의자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자신들이 써온 방식,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압박과 고문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고 싶어 했는데요. 이들에게 고문의 대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앨리슨 부부의 연구 결과 고강도 심문 기법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쓰더라도 범죄 용의자들은 왜곡된 정보를 내놓거나 얻어낸 정보가 대부분 가치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타인을 읽는 말에서 말하는 타인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라포르에 있습니다. 라포르는 동의, 상호 이해, 공감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거나 서로 딱 맞을 때 라포르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라포르는 네 가지 핵심 기초인 HEAR 대화 원칙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HEAR 대화 원칙이란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기 이 네 가지를 앞글자, 영문 앞글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솔직함은 의도나 느낌을 객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합니다. 자율성은 상대방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보장합니다. 복기는 대화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하고 유의미하고 전략적인 요소를 확인하고 되짚습니다. 앨리슨 부부는 상황이 얼마나 적재적이건 불편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HEAR 대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이든 어그러지고 부정적인 관계이든 간에 이 원칙은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만적으로 비판적이며 강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손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든 HEAR 대화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의 읽는 말 일부에서는 라포르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HEAR, 다시 말하면 솔직함, 공감, 자율성, 복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관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다 똑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죠. 사람들은 저마다 대인관계상의 안전지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상호작용을 해나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색하다고 느끼는 사교적인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을 읽는 말 2부에서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대인관계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의사소통 방식을 네 가지를 동물 유형으로 대입해서 도식화했는데요. 애니멀 서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나는 어떤 애니멀 서클의 유형일까요? 이 책에서는 네 가지 동물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티라노사우루스. 갈등이나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논쟁자는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솔직하며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공격하거나 가혹하게 불거나 비아냥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선을 넘기 쉬우므로 최대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쥐는 수능 추종자 유형입니다. 좋은 추종자는 겸손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기면서도 자신을 지키려면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하고 뒤로 물러서서 귀를 기울이며 끈기를 갖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자, 통제 리더 유형. 통제가 과하거나 독단적이거나 고지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좋은 리더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계획을 분명하고 견고하게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서 헌신과 자신감을 끌어내면서 진도지휘를 합니다. 원숭이, 협력, 친구 유형. 팀워크에 숙달하려면 과하거나 부적절한 친교는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온정, 대화, 배려를 이용해 다른 사람과 애착을 쌓습니다. 타인의 읽는 말을 읽기 위해 범죄 심리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HEAR 대화 원칙, 즉 솔직함, 공감, 자율, 복귀를 기억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원칙들은 상대방과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애니멀 서클을 이해하면 나쁜 행동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긍정적인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배웠던 나쁜 버릇을 없애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라포르를 개선하는 것은 상대방은 물론 내게도 좋은 일입니다. 타인을 읽는 말에서 말한 라포르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포르는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개선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며 공동체에서 친분을 다질 수 있는 등 우리의 인생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읽는 말은 흐름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